오늘은 다이어트와 심장질환, 혈관 건강에 좋은 자생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생무는 보르도와인과 같다고 해서 보르도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라무와 붉은무로 관련 상품이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제주도에서만 생산한 특산종이기도 했는데 최근 영양가치가 인정이 되어 현재는 전국 어디서나 재배 중에 있습니다. 옛말에 10월에 무는 인삼에 버금간다고 했으며 특히 겨울에 물을 먹으면 혈관 건강에 좋고 여름에는 생강을 먹으면 의사나 약방이 필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자생무는 생무에 비해서 칼슘이 20배, 철분은 50배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피부주름살과 노화를 막아 탄력과 윤기 있는 피부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자생무를 잘게 썰어서 건조시켜 차로 우려 마시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나게 됩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 함유량은 일반 무에 비해서 10에서 15배 정도로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고 아로니아의 안토시아닌 성분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시력 건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현저히 낮추며 심장병과 돌연사를 막고 뇌졸중 및 동맥경화 등의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증진시켜줍니다. 그리고 소장과 대장 속에서 스펀지 역할을 해서 당을 흡착하고 혈당치가 내려갈 때는 필요에 따라 당을 조절해 당뇨병을 예방해줍니다. 특히 일반 무에 비해서 식물 섬유는 무려 23배나 높아서 다이어트로 살을 빼려고 하실 분들은 차로 꾸준히 다려 먹게 되면 체중을 감량하는 데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열량은 하나에 약 50에서 60kcal로 고구마에 비해서 칼로리가 절반 정도로 매우 낮으며 갈증 해소와 이뇨작용, 소화 촉진 효과까지 있어 변비 치료에도 좋습니다. 예뻐서에는 생으로 먹으면 기가 위로 올라가고 익혀서 먹으면 기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며 담과 가래를 없애 인체를 건강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중초를 넓혀서 어혈을 풀고 기침을 하거나 신트림이 올라오는 것을 치료하며 술독을 풀어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 무보다 7, 8배 이상의 소화 효소와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 천연 위장약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위장염과 위궤양 소화 불량에 적극 활용되기도 합니다. 실험 발표에 의하면 자생무는 항암 물질이 많아 무즙을 만들어서 먹게 되면 강력한 항암 작용을 일으키고 항돌연변이 억제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양배추와 부추, 마늘, 시금치, 오이, 토마토, 사과보다도 효과가 월등히 뛰어남이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담배 연기 응축물과 삼치를 태워서 얻은 메탄올 추출물 등에 대해서는 100%에 가까운 항돌연변이 억제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데 매우 탁월하다는 실험 결과를 입증하기도 했으며 이 중에서 설포라판 성분이 대장암과 위암을 막아주게 됩니다. 다만 무즙 속의 암억제 인자는 열에 불안정해서 섭씨 100도로 열처리를 할 경우 5분 이내에 효과가 50% 이하로 감소한 반면에 섭씨 35도 이하의 중저온에서는 약 2주간 효과가 유지되는 것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생무는 보통 가늘게 채를 썰어 무생채 무침을 하거나 김치와 동치미를 담궈서 먹으면 건강에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생무 시래기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매우 풍부해서 겨울철 된장국으로 끓여 먹으면 각종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성질로 몸에 열을 잘 내려주어 혈압이 높은 환자들이 먹으면 좋고 자생무를 삶은 후에 그 물을 마시면 가래를 제거하고 기침이나 인후통에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생무로 무말랭이를 만들면 항산화 효과가 수십 배가 늘어나고 오랫동안 보관해서 차나 무죽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인체는 목화토금수의 음양오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모든 식품에도 색과 특성에 따라서 음양오행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식품들은 붉은색과 노란색, 검은색 등의 색소를 나타내는 식품이 많습니다. 따라서 인체 부위에 따라 음식 색깔을 맞춰 먹으면 그 장기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자기 병증의 원인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적색을 띠는 자생무는 오행에서 화에 속하며 인체의 심장과 소장, 혀 등과 연결이 되어 있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자생무를 비롯해서 대표적인 적색 식품으로는 딸기와 감, 자몽, 대추, 오미자, 구기자 등이 있습니다. 자색의 식품들은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특히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사과의 캠페롤과 붉은 고추의 캡사이신 등은 항암효과가 매우 뛰어나고 자생무도 논문을 통해서 이미 항돌연변이를 억제해서 강력한 항암작용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생무는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으나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몸이 냉한 사람과 소민 체질의 사람은 적당히 드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소, 토끼, 뱀향, 달, 돼지띠 등이 음에 속하는 띠로 이 중에서 겨울에 태어나거나 음기가 가장 강하다는 자정 해시와 자시에 태어난 분들은 특별히 주의해서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